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 여러분, 3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 머금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채워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갑시다. 믿음, 사랑, 소망을 채워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갑시다. 아멘, 아멘. 천국, 나로서가 아닌 주로서 이루어지다 라는 제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인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 비유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52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세 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을 여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 열쇠를 함께 소유하며 약속된 천국을 같이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한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 된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한번 나누어서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 되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 되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단어에 먼저 눈길이 가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눈길이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우리가 방점을 두어서 살펴봐야 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성경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데 천국의라고 말하는 소유하는 것과 제자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천국 비유의 가르침, 천국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제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묵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제자들은 이 땅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채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가르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방법들로만 우리가 혈안되어 있고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천국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천국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던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시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배워야 될 천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로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2주 전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사망이나 고통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이에 통하는 것들, 두려움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 마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생을 여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내게 밭에 모두 다 씨를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멘. 또한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두 번째 모습은 이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큰 기대를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만한 나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보잘것없는 이 누룩이 가로서마를 부풀게 하게끔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더욱더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유통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천국 유통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바로 천국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아직 이라는 시간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습니다.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천국이 완성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또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가려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낙원에서 천국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닌 하늘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 이 천국의 가르침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이라 약간 피곤한 시간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저의 모션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정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천국은? 천국은? 이미? 나에게? 나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하나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볼까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천국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은 주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이미 임한 천국을 믿으며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방점을 두면서 살펴볼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거는 천국의 제자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수동태와 분사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야, 너는 이제 훈련을 다 마쳤고 잘했기 때문에 이제 하산하거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의 제자로 삼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자격으로서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 형태는 무엇이냐면 어떤 단회적인 일시적이고 어떤 한 시간만 하는 일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걸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한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제자 삼고자 우리를 제자 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다. 너희는 이 땅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 거야. 지속적으로 만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하늘의 것들 더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기 위해 중직을 우리가 피택하고 지금 중직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 재직들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서 휘페레테스 끄트머리에서라도 아리스타고와 같이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배우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서기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인가 기록하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학자들에 있어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기관이라고 칭하진 않았어도 무엇인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한 다윗 왕조 때부터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중요한 책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서기관의 책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서기관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의 책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첫 번째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할 때 내가 팔이 아프다고 기록해야 될 거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기록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록한다면, 내가 유익되는 것만 기록하고 유익되지 않는 것을 왜곡시킨다면, 이거는 서기관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 내 뜻에 합당하고 내 상황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뜻하고 맞지 않고 내 상황하고 맞지 않다고 아이고 나들으라고 날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왜곡되게 이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서기관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위로 선포했기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서기관의 첫 번째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사선택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의 책무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록한 그대로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서기관은 그것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들을 이어가기 위해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너무나 참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12.7 그것들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지켜내는 사역 중에 또 서기관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2.7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때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단 줄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200만 성도들이 대연합으로 모여서 미스바에서 함성을 울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모든 울산 지역에 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 지원하고 있는데, 1,000명 넘게 이 시간에 가시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든 가시지 않든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자리가 정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일어나고 은혜의 방파제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그 지켜낸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책무가 서기관에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또 영적 지도자요 학자, 이 학자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데 에스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에스라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
다르게 해석하고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 학기마다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양육훈련 강좌를 많이 개설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 들은 거 정말 또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형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어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더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것은 매 연말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선포하실 텐데 미리부터 우리가 VIP를 작정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를 위하여 말씀 강단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 끝까지 존경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사셔야 우리가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도울 사역자를 청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서기관은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주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신비에 새기고 그것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며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더불어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서기관들 예수님께 엄청 혼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에게 서기관이 되라고 도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서기관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기의 사리 사역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 서기관의 직분을 부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대안이 되는 서기관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그러진 서기관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서기관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라는 직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성도의 직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대안이 없었던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을 통해 그 대안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이 찾으시고 알곡이 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그 성도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첫 번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52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51절입니다. 51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제자들아 내가 가르친 천국의 비유를 이해했느냐 알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천국 비유를 머리에만 이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가 내 소유를 모두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 거 막 팔려고 할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팔아요.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아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알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많이 알았다고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 예수 나 알아. 목수의 아들인 거 나 알아.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누이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내가 다 알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매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깨달았습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 대답이 진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 과외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자들이 천국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천국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불과 3장 지났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하며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깨달았다고 대답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며 신성이 드러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깨닫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깨달은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한 쓰러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깨우친 바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끝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육체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느냐? 무엇인가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학벌이 좋느냐? 우리가 문벌이 좋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천하고 또한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 주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유체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자격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지키고 전하는 서기관의 직분을 특별히 주시고 그것들이 타성해졌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닌 하늘의 가르침을 더욱더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서기관의 직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 확장되는 감사의 간증을 나누고 마침내 완성된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주의 손길을 바라며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긴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18장을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날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후렴만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 오사. 3개월 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이나 남은 동안에 여러분, 나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직분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소망하고 믿으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반드시 완성될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냅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그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흘려보내는 자 되어서 날마다 깨대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서가 아닌 오직 주로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서 우리가 천국을 배우게 되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로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지켜내며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서기관의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대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